잠깐 봐주세요. 올 추석 연휴 때 KTX 각 좌석에 찍혀있는 위클리 공감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위클리 공감이라는 잡지를 배포하는데 230억 원 정도 팀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230억 원을 들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, 제가 이전 정보부터 쭉 보여드릴게요.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위클리 공감 표준 모델에 대통령께서 직접 자회를 출연하셨고요.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표준 모델은 50회를 출연하셨습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 몇 회 출연하셨는지 보면 총 8회 출연하셨어요. 1년 반 동안에.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주간지가 정책 홍보지인지 정권 홍보지인지 대통령 홍보지인지 혼란스럽다라는 문제적 기각에 국감을 제기되고 있습니다.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문방위 간사를 맡고 계시던 모 중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장관께 그 당시에 말씀하신 질의 내용을 제가 장관께 그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위클리 공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적인 홍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퇴근하는 것이 좋겠다. 또 위클리 공감은 정권 편향적인 정권 홍보지입니다. 문방위 예산 심의 때 반드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. 라는 민주당 간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? 위클리 공감이 단순한 대통령 홍보를 위한 그런 잡지로 발행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, 저도 물론 대통령님께서 표준 아우 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또 네, 일면 이제 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표준 모델 50번을 관련해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다가 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정권 홍보제를 비판에 대해서 쏙 들어가고, 그것도 평시 인쇄량이 5배가 내려서 추석 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표지로 담은 위클리 정책 브리핑, 이 잡지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전 정부가 하는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내로남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이래서는 정부 교체 의미가 퇴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